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아, 네. 그래서 PCA 코드를 살펴볼 예정인데 이제 사이클론과 numpy를 이용해서 뭐두개다 결과 똑같지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해봤고요. 이제 데이터의 길이는 이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1373일, 영업일 기준으로 1373일이고, 종목 개수는 한820 종목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킨런을 통해서 PCA를 굉장히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별 다른 이제 옵션을 주지 않고도 PCA.fit을 하면은 알아서 피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겐밸류는 이제 explained variance고요. 아이겐벡터는 이제 pc.components underbar transpose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겐벡터가 결국 아까 우리가 구한 축이니까 이거를 이제 곱해서 이제 주성분을 한번 구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아이겐벡터 곱하기 아이겐벡터 트랜스포즈가 실제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네, 대각행렬은 다 이제 1이 나오고 대각원소들은 다 1이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0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원소들만 따로 뽑아봐도 이제 전부 다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구한 주성분의 분산이 이제 실제 아이겐밸류와 동일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네, 동일하죠. PC의 분산과 이제 아이겐밸류와 이 아이겐벡터의 이 프로젝션한 이 분산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PC 이제 주성분들의 이제 분산을 한번 살펴보면 J 주성분은 한0.1 정도고요. 이제 나머지 점점 작아지다가 마지막 주성분에서는 거의 2에 마이너스 10 정도로 거의 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explained variance ratio는 이제 아까 구한 이 아이겐밸류들을 이게 결국 이제 PC의 분산들이죠. 이제 주성분들의 분산의 합을 알아서 이제 다 더해서 알아서 나눠준 걸로 이제 해당 주성분이 전체 분산의 몇 퍼센트를 설명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주성분 1 같은 경우는 한17% 가깝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제2 주성분은 한 2.5%, 제3 주성분은 한 1점 몇 퍼센트 나오다가 이제 10만 지나가도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1부터 이제 PC5까지 한번 네, 누적합을 나타내 봤고요. 크게 의미는 없지만 보시면은 PC1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분산을 좀잘 설명하고 있죠. 상당히 커진 모습을 볼수 있고, 사실 PC2는 PC1에 비해서 상당히 작고, PC3, PC4, 네. 숫자가 커질수록 이 주성분들의 분산이 상당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 이번에는 이게 한번 잠깐만요. 질문이 시작점도 0이고 끝도 0이네. 네. 그래프가 왜 그런 거죠? 이게 제가 다 평균을 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누적합이야, 누적합. 네네, 누적합이 0이네요. 이제 평균을 빼줘서, 알겠습니다. 네, 원래 데이터에서 네, 평균을 네, 0을 다 이제 각 컬럼들이 0이 되게 세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200을 살펴보면 이제 사실상 정보가 거의 이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PC들의 이제 성격을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타워프렌치 이제 3팩터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PCA는 이제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좀 해석면에서는 이제 어려운 점이 조금 있죠. 왜냐면은 각 변수들의 이제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변수가 아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800개의 변수들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파마프렌치로 성격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이제 제일 주성분 같은 경우는 파마프렌치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고요. 이제 모든 이제 3팩터에 대해서 이제 좀 네가티브 로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PC2만 돼도 이제 3팩터로 한 30%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마켓에는 마이너스, SMB, HML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PC3에서 이제 좀 3팩터로 설명이 잘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실제 포트폴리오처럼 마켓에는 약간 로딩이 있고 SMB 마이너스 HML 플러스가 나옵니다. PC4 17%, 이제 PC5만 돼도 이제 거의 좀 3팩터로 이제 설명이 안 되고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가진 정보가 작다는 거겠죠. PC10만 가도 사실 이제 0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뭐 사이킹 런을 통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유도한 식처럼 단순히 이제 아이겐밸류로 이제 공분산의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로도 똑같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numpy를 이용해서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이제 numpy.linearalgebra.eigenh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EIG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칭 행렬에 사용하는 거고 EIGH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 행렬에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mpy로 하면은 이제 아이겐밸류가 이제 작은 것들이 먼저 나와서 이 뒤에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0.1, 0.17 아이겐밸류 2에다가 이제 numpy 값을 계속 저장했습니다. 이제 아까 사이킹 런을 통해서 구한 네, 분산과 동일하죠, 사실. 네, 사실 뭐, 뭘 사용하더라도 값은 똑같습니다. 네, PCA는 제가 좀 네, 빠르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A 다음으로는 이제 바라 타입의 이제 팩터 모델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잘 아시는 이제 파마프렌치 3팩터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시리즈 모형이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시장 수익률이 있고 뭐 사이즈 팩터 수익률이 있고 밸류 팩터 수익률이 있고 이 세 가지 팩터의 수익률을 가지고 개별 종목을 회귀 분석을 해서 역으로 이제 개별 종목의 팩터 노출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일단 일반적으로 산업
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크로스섹셔널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베타 결국 팩터 익스포저를 먼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섹셔널 리그레션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팩터 리턴을 추정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X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이고요. X 같은 경우는 이제 팩터 익스포저, 팩터 노출도겠죠. FK 같은 경우는 팩터 리턴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할 점이 이 팩터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이 나오기 전 시점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나왔을 때그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제 실제 투자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그 투자한 이후에 나오는 이제 정보를 가지고 회계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T-1 시점 정보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의 이제 팩터들로 설명될 수 없는 고유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상수항이 없는데 상수항이 없는 이유는 이미 이 팩터 익스포저에 이 산업 더미로 이제 상수항이 대신 들어가 있어서 상수항이 따로 없습니다. 사실 상수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 더미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산업에 속하니까 뭐 반도체 산업 노출도는 1, 나머지 뭐 바이오 노출도나 다른 기타 산업 노출도는 이제 0이 되겠죠. 해당 산업에만 1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그런 팩터 노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 노출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좀더 간단하게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X는 이제 N 곱하기 K겠죠. N은 이제 종목의 개수, K는 이제 팩터의 개수죠. F는 팩터 리턴이니까 K 곱하기 1 벡터가 되겠고 엡실론은 이제 이디오싱크래틱 리턴이고 N 곱하기 1이고.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뭐 수익률은 이제 팩터 익스포저 곱하기 팩터 리턴 더하기 고유 리턴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죠. 사실 X와 F의 선형 결합으로 수익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정해주면 사실 포트폴리오가 바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WP는 이제 N 곱하기 1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N이 1000이라고 해도 10개 종목만 투자를 하더라도 뭐 사실 투자를 안 하면은 비중이 0인 거니까 그 투자 안 하는 것은 0이고 뭐 나머지는 이제 양수나 이제 만약에 공매도가 가능하다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벤치마크도 똑같이 N 곱하기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알고 싶은데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위식을 이제 제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는 이제 팩터 리턴의 공분산행량입니다. 제가 여기 안 적었네요. 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팩터 수익률의 공분산행량이고 이 오메가는 이제 고유 리스크 행렬인데 대각 행렬입니다. 아까 PCA 때 보셨던 그 아이겐밸류로 있는 대각 행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 곱하기 N이겠죠. 사실 이 팩터 모델이 이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구하는 데 좋은 장점 중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개 종목을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이 2000개의 이 공분산을 구하려면 사실 2000 곱하기 2000 매트릭스니까 사실 이제 계산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이 공분산의 원소들이 뭐 백악행렬이니까 절반을 나눠도 100만 개가 넘겠죠. 1000 곱하기 1000에다가 네, 100만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제 팩터 모형을 활용한다면은 이 시그마 같은 경우는 사실 K 곱하기 K죠. K 곱하기 K니까 예를 들어서 뭐 K가 32라고 한다면은 100만 개의 원소가 사실 추정해야 될게 100만 개에서 뭐 한, 500개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이 2000개를 추정하려면 사실 샘플 길이가 2000이 넘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추정이 되게 부정확해지겠죠. 그래서 팩터 모델을 이용하면은 이 공분산의 차원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이제 종목의 고유 리스크는 똑같이 n 곱하기 n입니다. 그래서 이 푸사이 제곱은 이제 트래킹 에러라고 하죠. 그래서 벤치마크 대비 리스크인데 이거는 매우 간단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이 벤치마크 비중을 빼줘서 곱한 거 이제 네, 곱한 겁니다. 이게 식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예제를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네, 2016년 네, 12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고요. 그래서 X를 보시면은 X는 이제 팩터 익스포저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를 살펴보면은 이제 개별 이제 팩터들은 이제 7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모델링하는 사람에 따라서 팩터의 개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업 요인은 이제 팩터 노출도는 이제 이런 걸 스타일 팩터라고 하고, 이 밑에는 이제 산업 팩터라고 하는데, 산업 팩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당 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팩터 말고, 이 스타일 팩터, 뭐, 베타, 뭐, 사이즈, 밸류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표준화를 많이 해주죠. 표준화를 하니까, 이제 표준 편차가 1로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는데, 그렇다면은, 이, XF 더하기 엡실론, 이 결국, X라는 거는 이 팩터 익스포저니까, 결국에는 이 F 같은 경우는, 이 X가 높으면은, 수익률이 높거나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팩터의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3%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 3%는 사이즈 팩터의 1시그마만큼 노출됐을 때 얻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사이즈 네, value volatility에 대한, volatility에 대한 노출도가 이제 가장 낮고, value 노출도가 가장 높네요. 그래서 이 factor return은 결국 이 R은 이제 수익률이죠. 이제 제가 월별 수익률을 사용했는데, R은 이제 수익률이고, 결국 이제, Weighted Linear Regression이죠. 이 W는 이제 시가총액이니까 시가총액 가중 회귀 분석을 네 돌리면은 이 결국 이 베타 흔히 회귀식에서 나오는 베타가 이제 Factor Return이겠죠. 왜냐하면 X가 이제 Factor Exposure니까 파워프렌치 모델과는 반대로 베타가 이제 노출도가 아니라 Factor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스탯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크로스섹셔널 리그레션은 이제 매일매일 돌리기 때문에 이 해당 t스탯의 비율이 뭐 2보다 높은 비율을 통해서 이 팩터가 실제로 좀
작동을 하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변동성이나 그런 걸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팩터가 이제 좀 안정적인지를 보는 것 중 하나가 이 팩터 익스포저가 좀 불안정적이면은 되게 모델의 신뢰도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의 뭐 사이즈는 사실 뭐 항상 클 텐데 갑자기 뭐 사이즈가 뭐 실제 데이터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모델의 이제 팩터 익스포저가 갑자기 변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 리스크를 좀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팩터 익스포저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32개, 7개 더하기 25개를 사용해서 32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회계 분석을 통해서 추정한 F인데요.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 팩터들보다는 이 개별 산업의 좀 요인이 훨씬 크고요. 봤을 때 산업 요인이 더 큽니다. 이 수익률에 결정할 때. 그리고 이 이디오싱크래틱 리턴은 이 회기 잔차겠죠. 회기 잔차를 보시면은 좀 정규 분포 모양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랜덤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종목 820개 사이즈를 줬고 이제 비중 합이 1이 되게 설정했습니다. 일단은 좀 팩터 익스포저가 좀 크게 나오게 하려고 공매도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보시면은 12월 한 달에 한 3% 나왔네요. 이거 이 포트폴리오의 팩터 노출도를 보시면은 팩타, 모멘텀, 퀄리티, 사이즈, 밸류. 이제 산업 비중을 보시면 되죠. 이제 산업 노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산업에 속하면 1 아니면 0이니까 이거를 다 더하면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나오니까 1이 되고 이 노출도는 말 그대로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각 산업별 비중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랜덤 포트폴리오는 이제 소재 산업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하기 전에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바이오가 좋다 그래서 바이오에 투자를 했더니 사실 바이오에보다 이제 의도하지 않은 다른 팩터들에 좀 베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팩터 모델에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XP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팩터 노출도입니다. 아까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곱하기 이제 팩터 노출도 행렬 매트릭스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에서 나온 수익률은 4.5%인데 네,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잘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PER 값으로 지스코어 PER의 지스코어 값을 계산하시면 네. 이거는 그 결국 이제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네. 지스코어링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다만 이제 PER 값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정말 자유도가 모델링 하시는 분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 만약에 PER 지수 자체를 하나의 팩터로 생각하시면은 네
PER 값 자체를 디스코어링 하면은 이런 뭐 대충 아마 이런 분포를 가져가게 될 테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네. 회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팩터 리턴이 산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RPE는 이제 고유 리스크 개별 종목들의 고유 리스크에서 발생한 수익률인데 이제 팩터 부분에서 발생한 수익률은 4.5%인데 이 개별 종목들에서 발생한 이제 수익률들은 마이너스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하면은 당연히 이제 똑같이 분리를 한 거니까 원래 수익률이 3.1%가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성과가 뭐 이제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지 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 공분산 추정과 이 이제 개별 종목의 이제 고유 리스크를 추정하는 작업은 뭐 갈치를 활용하던가 여러 가지 이제 타임 시리즈 모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류호영 연구원님께서 아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났네요. 혹시 좀 질문 없으신가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설명이었습니다.